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내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랬다고 벌금 700만 원 물었어요. 춘천지방법원에서 애들이 그 말 들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게 애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 말 할 것 없이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실체를 알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단히 말해보면 첫째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위아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람이라면 인두껍을 끼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안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 그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 2021년에 춘천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수학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를 늦게 내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빵점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시험 시간 지났는데 시험지를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내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랬다고 벌금 700만 원 물었어요. 춘천지방법원에서 애들이 그 말 들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게 애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를 왜 만들게 됐느냐?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는 다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 가서 혼나고 오면 집에 가서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두드려 맞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게 무식한 교육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위아래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라는 걸 이제서 안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후유증이 이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30대, 40대, 50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20, 3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상식이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 위아래 질서가 있고 남자, 여자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지나가는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계시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일당을 받고 왔습니까? 비싼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왔습니까? 월차 내고 온 분도 있고 해야 할 일 많고 저도 바빠 죽겠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장례가 네 건이에요. 아침에 지금 장례 예배 드리고 왔어요. 또 속초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어요.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나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잘난 건 아니지만 역사는 평가할 겁니다. 근데 무너지면 우리의 이 외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켜내면 우리의 이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아주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할 수 없다니까요.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돌 눌러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아도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 어떤 사람은 이혼이기까지 갔다 하더라고. 너 미쳤냐? 왜 이런데 자꾸 쫓아다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역사는 압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